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주역 수지비괴를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지비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괴가 위에 있고, 땅을 상징하는 곤괴가 아래에 있는 복합괴입니다. 괴의 모양으로 유추할 수 있듯이 수지비괴는 지상에 있는 물의 특성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그런 괴입니다. 지하수와는 달리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물은 눈으로 쉽게 식별할 수가 있죠. 강물이나 바닷물, 시냇물 등은 그 흐름이나 유량, 유속 등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가능하죠. 장마가 지면 강물이 불어나고 가뭄이 들면 시냇물이 마르는 현상은 물리적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 현상을 비교 관찰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범람을 막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제방을 좀 높이 쌓는다든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의사결정 수립에 참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수지비교에서 말하는 비교의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1감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비교를 해서 이거다 싶은 것이 있으면 이를 밀고 나가라는 것이 주역의 조언입니다. 결정을 번복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지비교의 괴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 원서, 원영정, 무구, 불영, 방래, 후부, 흉, 길하다. 원래 점괘로는 원만하고 오래도록 떳떳하다. 허물이 없다. 편치 않으면 결국 찾아올 것인즉 지체하는 자는 흉하다. 원서는 첫 번째 점괘를 말하는 단어로 원래의 판단, 첫 번째 내린 결정, 제1감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점괘가 원만하고 오래도록 떳떳하고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일의 시작 단계에서 내린 결정대로 밀고 나가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선택을 바꾸는 경우에는 도중에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지체하지 말고 원래 선택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주역의 조언입니다. 편치 않으면 결국 찾아올 것인즉 지체하는 자는 흉하다는 구절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 내가 가지 않은 길, 내가 흘려보는 기회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결국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수지비교의 초육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부, 비지무구, 유부영구, 종내유타, 길. 믿음이 있으니 견주어도 허물이 없다. 믿음이 있으니 그릇이 가득 찬다. 마침내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긴다. 비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견주는 것입니다. 수지비교의 유기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지잔해, 정길. 견주어 나를 돌아보면 떳떳하고 길하다. 이러한 나 중심성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도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로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로 견주면 남는다는 말처럼 행복은 언제나 상대적이죠. 공자도 논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 구제기, 소인 구제인. 군자는 문제의 근원을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문제의 근원을 남에게서 찾는다. 육삼효사에 나오는 비지비인. 덜된 사람과 견준다는 문장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면 스스로 위축되고 못나 보이게 되지만, 거꾸로 못난 사람과 견주면 그런 위축감이 사라지게 되죠.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수 있고, 결국 다른 사람의 인생과 견줘도 손색이 없게 됩니다. 고고학과 같은 비인기학과를 선택한 사람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로 밥이나 먹고 살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면 희소성이라는 가치 때문에 의외의 성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기학과를 선택한 사람과 비교해도 결코 손색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지비교의 육사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비지 정길, 외부, 다른 사람과 견줘도 떳떳하고 길하다.
학부모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뜻과 달리 비인기 학과를 가고 싶어 한다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역 전교를 뽑아서 수지비교가 나오면 자녀들의 선택을 말리지 말고 응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비교의 원칙은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와 비교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것이 주역 수지비교의 조언입니다. 구호조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비, 왕용 삼구, 실전금, 읍인 불계 길, 드러나 있는 것들과 견준다. 왕이 세 방향으로 짐승을 몰다가 앞에 짐승을 놓쳐도 읍인들을 나무라지 않으니 길하다. 현비에서 드러날 현자는 표면상 드러나 있는 것, 즉 현재 시점에서 존재하는 것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나 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과거와 비교하거나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하면서 미래의 잣대를 끌어들이면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그릇을 깰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나무라지 말고 격려하라는 것이 주역의 조언입니다. 왕이 세 방향으로 짐승을 몰다가 앞에 짐승을 놓쳐도 읍인들을 나무라지 않으니 길하다고 한 문장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끝으로 상육효사에서 비지 무수 흉, 우두머리가 없는 것들, 오합지졸과 견준이 흉하다고 한 것은 자기 중심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수는 주대, 중심, 주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뚜렷한 주관입니다. 주관이 없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면 흉하다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